지금 시간이 6시쯤 됐는데 강원 선생님이 내리는 비를 맞으시면서 담배를 태우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쯤 3차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오후 5시 52분이 3차입니까? 제가 이제 옛날 호가 낮술 강연이라고. 아, 예.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 네.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시간쯤이면 이제 3차쯤 이제 나가서 이제 창밖으로는 이제 퇴근하는 뭐 여자 OL들 학교에서 막 나 이제 마치고 나온 여학생들 사는 다 여자밖에 없네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어. 아. 모두가 아름답게 보여. 그러면 저희가 라디오 철공소를 저번 녹음 때 이제 지선 선생님 오셨을 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번 주에 다루려고 했던 거 오늘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닉네임은 사필귀색. 닉네임이 죽였죠. 네. 사필귀색. 네. 아. 색. 이거 예전에 새누리당을 지칭할 때 많이 쓰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 뭐든지 이제 색으로 가는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목이 순환이고요. 내용은 40년을 호시탐색의 철학으로 살다가 최근 사필귀색의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시종일색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필귀색에 만족하며 살고자 합니다. 각설하고 시지가 12지지로 순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밤중은 뭔가 해수나 자수의 느낌이 있고 한낮은 사화나 오화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월지도 12지지로 순환하는 것이 명료해 보입니다. 겨울, 봄, 여름, 가을과 환절기가 지지의 느낌에 부합되도록 순환하니까요. 그렇다면 연지와 일지는 어떤 원리로 순환하는 건가요? 일지는 한 달이 12진법으로 순환시키기가 어렵고 달의 차고 기우는 것은 그 순환 주기와 무관해 보입니다. 그 날이 왜 그 일지인가는 어느 특정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세력이 의미 없이 12지지를 끝없이 순환시키는 결과인 듯합니다. 연지도 큰 개념에서 보면 왜 그 해가 그 연지를 갖는가는 12지지로 순환시킬 논리가 시지나 월지처럼 뚜렷하지 않고 만세력의 그 연지와 그 일지인이 그 기운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해석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12년 주기로 그 해의 기운이 바뀐다는 것은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 어디에도 근거를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저희한테 대사를 또 좀 주셨어요. 아주 시나리오까지 그, 쓰셨네요. 네,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이제 요걸 저희가 또 좀 한번 재밌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마침 또 등장인물이 4명이네요. 네, 네. 일부러 그렇게 짜주셨는지 우선 신도와 목사의 대사가 있는데요. 네. 그 신도를 제가 낯선이 하고 목사 부분을 지사 선생님께서 좀 한번 예,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하느님 말씀이 왜 옳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옳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욕했는데요. 이거는 욕이라고 보면 추임새 아닙니까? 단지에서는? 아, 씨발! 이런 느낌이죠, 예. 아, 그니까 네. 하나님 말씀 왜 옳으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옳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했잖아, 이 씨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 이제 명리학으로 바꾸신 거죠? 이거는 이제 학생과 도사의 얘기인데 학생 부분은 죽돌이, 도사는 강원 선생님께서 또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2016년은 신금이고 5월 12일 오늘은 왜 오화인가요? 천기가 그렇게 순환해서 그 기운이다. 천기는 왜 그렇게 순환하는 건가요? 천기가 그렇게 순환한다고 만세력에 나와 있느니라. 만세력은 어떻게 천기의 순환을 알려줄 수 있나요? 천기의 순환을 적어놓은 게 만세력이라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 아이씨 막 그러니까 천기가 그렇게 순환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런 대사를. 그걸 왜 모르냐. 네, 안 느껴져? 아니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죠. 그걸 왜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뒷부분에. 이 뒷부분은 사실 없는데 저희가 강원생을 저를 안 겁니다. 그냥 애드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선결 문제 미해결의 순환 오류를 벗어나려면 일지와 연지가 무슨 원리로 12지지를 순환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천간의 순환도 무슨 원리로 순환하는지 만일 지금에 와서 그런 천계의 순환 원리를 알 수는 없으나 귀납적으로 그러한 순환체계를 발견해낸 거고 순환체계의 천간이 처음으로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니 그냥 받아들일 뿐이다 라면 더 이상 고민 없이 공부에 열중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뭐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 그냥 덮어놨거든요. 왜 굳이 이런 질문도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질문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네. 강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싸가지 없이 막 논리로 밀어붙이는 예의가 없이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딴 데는 묻지 않아도 꼭 우리한테만 이렇게 묻는 거 네. 모든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 재즈의 역사에 있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 사실 우리는 재즈가 이제 미국 흑인 노예 출신의 흑인들의 문화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또 음악 이론가들은 특히 백인 이론가들은 재즈가 무슨 흑인 거냐 백인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있어요. 왜냐면 재즈에 쓰이는 악기는 전부 다 백인들이 만든 악기고 그 연주하는 그 법칙인 이른바 화성악도 백인이 만든 거고 또 골 때리게도 뉴올리언즈에서 처음으로 재즈 녹음을 한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컴팬드라는 그 그룹은 저런 백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조도 백인이다. 원조도 백인. 그래서 왜 백인 음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백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사실. 그 근거만 보면은 그럴 듯하네요. 그렇게 보면 다 뮤들 한 게 뭐 있냐? 흑인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흑인 뮤지션. 근데 흑인 뮤지션들은 이제 아무도 가방끈도 짧고 초기에는 물론 이제 뭐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사람 이제 막 그 흑인이지만 그래도 뭐 줄리어드 이런 명문 학교도 온 애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진짜 막 국졸이었단 말이에요. 말 논리적으로는 말빨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흑인이 그랬다는 거야. 이게 왜 흑인을 매냐면 말이야. 너희들 백인은 소울이 없잖아. 왠지 그럴 생각했는데 소울이 없잖아. 소울이 뭔데? 그걸 무시하면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그러게 소울은 증명할 수 없죠.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흑인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흑인 뮤지션들이 안 느껴져? 그래서 니들은 안 되는 거야. 우문 현답이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물론 이제 뭐 이 질문 우리 그 사필기 선생님의 질문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하지만 너무 모든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제대로 가방끈을 제대로 이렇게 인수하신. 이 사실 만세력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좀, 실제로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사실 있잖아요. 굉장히 자의적인 요소가 많으니까요. 어떤 부분은. 그 역법 체계, 동양 역법 체계가 정말 많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많이 쓰고 있는 만세력들도 사실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세력도 책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대군수도 다르고, 뭐 만세력 프로그램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참 오류라기보다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도 이 내용이 처음에 최초의 어떤 뭐 시작. 간지가 시작이부터지 어떤 거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럼 학문적으로 이건 정리된 바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뭔가. 그러니까 최초의 원년 갑자에 대한 얘기가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그게 이제 부적 쓸 때 원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경면주사라는 걸 하고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잡은 쥐새끼를 해가지고 이제 부적을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음향이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하도하고 락서 옛날에 이제
그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그 사유죠, 말 그대로. 그리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어떤 그 당시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십간십이지를 연결을 시켰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에 어떻게든 매개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연결시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체계들을 원래 그 지지들은 원래 농사하고 정말 관련이 많다라고 이제 하고요. 농기구들 뭐 위에 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농사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이제 별자리죠, 별자리. 예, 별자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걸로 그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는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 천문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배웁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좀 부끄럽게도 저도 이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마치 저는 이제 하도 저도 이거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긴 했어도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심오한 근거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제가 그걸 발견하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사필기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지나 시지는 이해가 간다. 아침 저녁 사계 전 어둠에서 밝음, 밝음에서 어둠, 뭐 또 사계가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제 천간은 왜 열 개의 천간이 이렇게 한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면요. 사실 결국은 이제 그 음양의 어떤 그런 체계가 사실 훨씬 더 세분화되는 단계가 사실은 천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이제 갑과 병, 무, 임, 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걸 또 묶어서 양 안에는 또 음이 있고 음 안에는 또 양이 있으므로 이 갑을 병정이 크게 보면은 이제 봄과 여름이라는 전체 양의 기운을 의미하게 되고 나머지 금과 수에 해당하는 경신임계가 이제 음으로 되고 이제 토가 중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천간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10개 단위의 천간의 순환이 어떤 매듭의 근거를 갖고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철학적 근거이죠. 동양의 철학적 근거이지. 그럼 10일마다 시범무가 어떤 뭐 비가 온다든가 10일마다 뭐 이 저별이 보였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바로 이런 천간의 이제 음양에서 확대된 천간의 개념은 이제 바로 오늘의 문제인 그 일지와 연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제 바로 그런 월지와 시지는 왜 쉽게 이해합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느껴지니까, 이거는 그렇게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그건 어떤 인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른바 경험적 인식이라고 하죠. 저 자기가 지는 눈으로 보고 겪고 어떤 것을 인식한다고 그래요. 근데 경험적 인식이 있으면 또 다른 이른바 사유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경험적 인식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사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반복된 경험만이 아니라 또 끊임없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그 기계로 만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복된 경험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인식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굉장히 그 입체적인 인식체계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똑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월지와 시지의 순환도 연지와 일지에도 똑같이 이런 말, 모든 만물이 생황묘절이라는 모든 정말 나타난 것들이 왕성해졌다가 저물었다가 사라지게 되는
이 숙명의 체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연지와 일지도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일지입니다. 그럼 어디가 시작인가? 네. 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왜 해필 이 나라를 시작으로 잡아주는 그 시작을 근거는 뭐냐? 사실 여기에는 인간의 논리가 역사의 논리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어떤 뭔가를 계승하고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행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토덕을 가지는 시절이 지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으로서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좀 바꿔왔던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이 그냥 황당한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은 이제 왕조를 얘기했지만요, 그거는 인간의 또 하나의 어떤 필연적인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에 의해 사실은 규정되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지만 또 반대로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을 혹은 공격하고 자연을 변형시키고 활용시키면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은 그러면 자연의 거스르는 행위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역동적이고 모순적인 그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점을 바로 이런 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개소리야? 야 뭐 앞에 왕조는 토의 시대였고 우리는 그걸 계승해서 더 발전시키니까 금의 시대니까 이날을 첫날을 금의 날로 선포하느라 이게 무슨 개소리야 했지만 그 개소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여기에 인간의 강력한 욕망과 의지를 담은 거죠. 결국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불변의 어떠한 정말 영원 불멸의 룰을 담은 것이 아닙니다. 만세력은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그대로 투영한 바로 그 인간적 욕망에 의해 쓰여진 이런 기준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경험적 사유, 경험적 인식,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직관적인 인식들이 긴 시간에 걸쳐서 또 인간은 반복적으로 이 사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세력에 투영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전혀 정말 인간의 삶, 구체적인 삶 속의 운명,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사유하는데 아무런 어떤 타당성과 도움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명령은 지금 벌써 없어졌어요. 그렇죠. 서구의 점성학 그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떠드는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왜 가졌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또 긴 시간을 반복 물론 수많은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런 오류들을 끊임없이 또 그 자체 내에서 또 극복하고 또 교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지금 오늘의 명리학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이 만세력의 이 정말 첫 원점의 기원에 관한 그런 문제는 좀 이렇게 사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좀 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떤 약간은 좀 사유 외적인 과학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거는 사실은 생년월일 시간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고 내 팔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이고 내 생이라 이 얘기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 사실은 그때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원망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에는 하필 내가 왜 그때 태어나서 지금의 내 모습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태어난 그 시간에 대한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시간 그 공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옛 사유를 아주 잘하거나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우주에서 아니면 땅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별들을 관찰한 거예요. 네. 네, 별들을 관찰했는데 그때는 육안으로 이제 확인 가능한 망원경이 없었던 세대니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별들 말 그대로 이제, 예, 7요라고 예, 하죠. 예, 그래서 목성 화성 예, 모카토금수 오성과 그것들이 운행하면서 벌어지는 기운들 그 오운육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양 태양과 달의 어떤 배치 그것을 텍스트화 시켜놓은 게 사실은 만세력이거든요. 아, 그 칠요라는 게 목화 토 금수의 일월이군요. 예. 아. 칠성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칠요는 이제 그 일곱 개의 별들인데 그 이런 사유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얘가 태어난 날에 별자리의 움직임이 이랬었다. 그래서 앞으로 얘네들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를 만세력을 통해서 간지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이런 질문을 저도 무수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쓰잖아요. 충분히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전자기판이나 회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되고 원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마찬가지로 이 만세력이라는 체계도 그 과학자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사실은 우리는 잘 활용하고 막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도나 낙서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아주 옛날 하운주 뭐 이런 시대에 상나라 뭐 이런 시대에 문왕이라든지 아니면 복희씨라든지 신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그게 전설적인 얘기겠지만 전설적으로 덕이 있었던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뭐 창일한테 간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게 문헌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도 낙서 이게 도서잖아요. 요즘에 도서 하도 낙서 도서인데 그것들은 사실은 이런 과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핸드폰 만들듯이.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능을 10분 활용하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해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근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도대체 이걸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 정도의 어떤 별자리 약간 과학적인 어떤 의미로 보면 결국 별자리의 이론이고 그래서 그 별자들이 나의 삶과 같이 하는 거죠. 궤적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이 딱 내가 숨을 쉬는 그 시간에 연결이 돼서 이 별자리의 운행을 보고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을 예측하려고 노력했다는 학문이 이거거든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오 맞더라. 맞는 것 같던데가 수많은 사유가 쌓이다 보니 명리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자연과학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조건이 반복될 때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예요. 지금 지산 선생님 핸드폰 얘기했는데 핸드폰 만든 사람 별로 앉혀놓고 저 그 근거를 이것이 왜 떨어진 사람한테 전화가 가고 대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몇 번 예를 들어서 7239를 했을 때 강은한테 가더라 이게. 아니 이런 그런 신기한. 누가 그걸로 가지 않냐. 이런 거죠. 아니 내가 그걸 안 봤던데. 그건 네 뭐라 뜨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그렇게 예의가 있었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어디서 누가 XX국에 XX7239를 걸면 강은한테 가더라. 근데 내가 똑같은 번호를 누르는데 한 번은 수기한테 가고 한 번은 연재 가면 이거는 재밌겠네요. 재미는 있겠지. 전화나 한번 해볼까?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만세력의 근거는 똑같은 그런 사실 굉장히 기납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또 천년이 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삶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봤을 때 이래라는 법칙들이 도출되더라.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저 경험적인 식의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 그 못 믿겠다. 네. 인정 못 하겠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첨단에도 서구사에서도 모든 이제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그 기계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못 믿겠다. 그럼 그래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그러고 살면 돼. 네. 그런데 왜 니들은 그렇게 사니 하고 기자를 뜰 필요 없다는 거야. 네. 그냥 늘 지나서 하는 말 있잖아. 믿지 마세요. 네. 그냥 당신 생각대로 네. 살아가세요. 그런데 왜는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니들은 그렇게 산이라고 공격한다면 그런 새끼들은 예의가 없는 놈들이다라는 네. 거야.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네. 정말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하지? 아, 그러니까 왜 두려워해? 그냥 그러니까, 무시하지. 소위 말하면 따지고 드는 거죠.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걸 자세히 하려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해야 할까?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살필 기생님의 질문을 지금 굉장히 네. 그냥 진지하게 지금 활용하는 네.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원광 디지털 대학교 동양학과.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저희가 네. 방송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네. 뭐 깊이 있는 얘기들을 다루려면 네. 물론 다룰 수 있겠지만 네. 또 그 외에 다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명리학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은 네. 진학을 하셔서 네.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예, 광고 나갑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네. 뭐. 아무래도 저도 아직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네. 전문적으로 막 깊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긴 하지만 네.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하냐 그러면 기껏해야 뭐 하도 낙서 뭐 옛날 그 애기 그다음에 7, 6, 뭐 이 정도나 알고 있는 거지.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저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궁금하시고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하거나 공부하시려면 아무래도 이런 학문들을 고서라든지 이런 학문들을 지속적으로 동양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신 선생님들한테 교수님들한테 대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명리술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데 가서 배우지 마시고 정식으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곳에 가서 명리를 하다가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특히 기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보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어떤 12지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여기서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안 되면 뭐 기공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기공도 그 동양학과에서 해요? 예, 기공도 한 학기 정도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명리, 풍수, 기공, 예, 기공 유김, 이제 그다음에 기문, 뭐 이런 술수학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건들고 가죠. 그 중에서 이제 하시다가 자신이 나는 풍수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나는 대학원 가야지. 예, 그 정도 하면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보통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의 졸업생들은 대학원은 할인이 돼요. 반값 정도로 제가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좀 더 깊게 가면 자기가 정말 연구를 해서 하기도 이제 석사 박사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까지 다 저기 익산에 원광대학교 가서 석사 박사도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KTX 이렇게 뚫려가지고. 근데 이 명리나 풍수는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임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그 졸업 후에 과정 중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풍수 심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졸업생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제가 산동성도 갔다 오고 대만도 갔다 오고 홍콩도 가고 뭐 이렇게 저도 이제 해외 풍수 답사도 다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 교수님들하고 국내 유명한 풍수 하시는 교수님들 아니면 지리학과 교수님들 건축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든지 당일로 해가지고
이제 전문 풍수 사업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뭐, 보러 다니는 예, 거예요. 사찰 풍수라든지 아니면 사당, 뭐 기타, 뭐 옛날 가옥, 아니면 묘 이런 것까지 다 봐요. 그리고 이제 도시 풍수 같은 경우에는 한남동도 가고 네. 왜 여기 한남동에 부자들이 많이 사냐? 아. 이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궁금한데요. 한남동에 왜? 예. 왜 부자가? 부자들이 왜 많이 사냐? 네. 우리 좀 무슨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터가 이제 뭐 입수처가 있고 뭐 용혈 사수 막 하다가 우리 교수님이 참 주인철 교수님이신데 제일 재밌는 얘기가 네. 막판에 저희 해줄 때 여기 미군 부대 있어서 그래. 그렇게 사실 50대 60대는 네. 한국이 독자적인 경제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다 미군 PX 경제에 따라서 네.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네. 미군 부대 옆에 네.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기도 하고 사실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하다. 군인 치안. 세계 최강의 군대가 딱 있는 곳 옆인데. 우리 집이 오랫동안 저기 부산의 미 하이레아 부대 담 옆에 있었는데 네. 부자가 안 됐지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부분들도 풍수와 네. 같이 이제 얘기를 조인철 교수님이 설명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명리 쪽에 박정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물상명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네, 계시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 담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네. 네, 그래서 졸업 후에도 계속 그 임상이죠. 전국을 다니고 몇 자리를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또 심화 과정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접하지 못한 명조들, 네. 대기업들, 오너 명조들, 그러니까 네. 실제 감명한 것들을 가지고 네. 쭉 이제 얘기를 다 풀어갑니다. 네. 거기에 이제 좀 비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서는 좀 밝힐 수 없고, 나중에 입학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비화도 네. 들을 수 있다. 네. 네. 야, 이거 문과 치고는 이렇게. 이걸 문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동양학과니까 문과겠죠. 문과라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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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격증도 있어. 문과는 원래 자격증이 잘 없는데. 네. 그죠. 아, 나 처음 봤네요. 명리 상담사, 명리 지도사, 생활 풍수사, 전문 풍수사 이런 네. 이게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에요. 네, 민간 자격증이죠. 네. 네. 급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한번 따면은? 급수는 아닌데요. 그 졸업을 했거나 학교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전문 풍수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기도 쉽지 않고. 따기도 쉽지 않고 거기서도 이렇게 몇 분 지금 배출이 안 되고 명리 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직까지도 한 명도 지금 아직은 얼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좀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난 완전 둘째 불법 교사야. 국가적 관점에서 자격증도 없이 지금. 강화선생님은 제가 명예로 이제 아니 얼른 서재를 쓰면 최초 명리 지도사 자격증을 따실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렇죠. 민간 자격증 있고. 하여튼 뭐 정말 뭐 농담으로 우리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너무 이런. 사는 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말 이 미래 예측에 대한 분야에 실제로 제가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지방에 강연 가면 실제로 이걸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농담으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좀 블루오션입니다. 막 농담으로 하는데 참 하여튼 이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가 전문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황당한 세상에 살고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방대학 가면요 철학과 국문학과 없어요. 네. 과로 동문과 없어요. 없애고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제일 황당한 거는 우리의 역사. 정말 민족적인 작가인 조정래 작가를 낳은 동국대학교 국문학과가 없어졌습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건 몰랐는데요. 난 도대체 뭐하는 거야? 돈 되는 것만 가르치겠다. 돈 되는 것만 가르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국문과가요. 아니 그건 동국대가. 동국대 국문과가 저 동국대 이제 잘 나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영화 연극학과 아니겠어요? 네. 영상학부로 분열 해체 재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영상 컨텐츠학과로
만들면서 군가를 없애버렸어요. 뭔가 이름 자체에서도 이렇게 그 냄새가 나네요. 네, 직업적인.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썩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왜냐하면 취직률을 바탕으로 취업률을 바탕으로 그 학과를 평가하니까. 근데 이런 거 아니 예술가가 되는데 어떻게 취업을 해? 그래서 그때 언젠가는 추계 예대생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지원을 안 해줘요 국가가. 그러니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이게 바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이 우울한 초상입니다. 근데 어쨌거나간에 이제 이런 술수학에 대해서 이제 이 대중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런 공부하는 분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과의 전망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올해도 2학기에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하죠. 네, 네. 6월 아마 6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을 거고. 예, 아마 입시 설명회가 저 구로에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날짜를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7월 7일까지 일단 그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그 1588-2854 몇 번이라고요? 외쳐 주셔야죠. 몇 번이라고요? 1588-2854 번입니다. 이거 죽돌이 잘해요. 몰랐는데 마침 여기 전화번호가 있었네요. 1588-2854라고 마침 있었습니다. 일로 가셔 전화를 하시면 자세한 뭐 모집 요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또 요즘 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동양과 뭐 동양학과만 쳐도 금방 나옵니다. 원광대 디지털 대학 입학 지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더 해드려야 되나? 저번에 저희 광고 되게 만족하셨다고 광고주께서 광고주께서요? 네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한테 전화가 온 건 아니고요. 그 마케팅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재밌게 들으셨나 보다.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니까 몇 번이라고요? 1588-2854 또 지선생이 같이 또 호흡을 맞추는 아니 저도 이제 그거 끝나고 교수님들한테 감사 문자를 좀 받았어요. 뭐 우리 박정혁 군 때문에 우리 학교 입시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좀 반응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뭐 반응이 있을 겁니다. 원활하게 이제 저기 그 여기 팟캐스트 강원 방송이 많이들 정말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반응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다른 광고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또 물어다 드릴게요. 또 신입생으로 가시면은 가서 박 선배 밥 사줘요. 그래서 그럼 되겠네요. 정말 같은 학교 학생이 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지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같은 학교 학생도 되지만 제가 이제 선배인데 그 학교에서 이런 쪽으로 사업화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산학합력을 우리도 해야 되고 이제 사업화 하시면 뭐 이런 장명 어플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플뿐만 아니라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제 광고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겠네요. 많은 광고주 분들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비가 그쳤습니다. 이만 녹음 마치시고 이제 다들 술 마시러 가시나요? 아닌가요? 저는 또 이제 공부를 하러 갑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